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1년 만에 드디어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구매 성공기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0년도부터 자전거를 사고 싶었어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산 윌리어 티아그라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 모델을 이제 한동안 타지 않다가 다시 자전거를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왕급으로 자전거를 사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트랙 매장이랑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을 다 가보고요. 직영으로 AS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트랙을 처음에는 결정을 했었어요. 트랙에 그 마돈 SLR9 프로젝트 1 모델이었고요. 컬러는 앰플리파이드 알케미라는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약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언제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계약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고생 많이 했었고, 겨우 기다려서 이제 제품을 받아봤었는데, 그 제품의 그 품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저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런 페인트 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본 P1에 그 컬러를 했을 때 추가로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장이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처음 구매를 하려고 했던 제품이라 그래서 그런지 기대도 많았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저 제품을 사지는 못했고요. 너무 낙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보다는 저 캐니언이라고 직거래로 이제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때 그 제품 재고가 있었던 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EPS 모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려고 했던 기준은 그 인터널 케이블에 그 전자식 구동계가 있는 거였는데 파워미터가 있어야지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결국 25만 원이라는 그 환율 차에 따른 혹은 뭐 캐니언이 말하는 환율 차라고 하는 그 손해를 지불하고 취소를 했어요. 처음에 주문을 완료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한 것이 이 지금 보시는 캐니언 제품인데 이 캐니언 제품은 또 시트 포스트에 이슈가 생겼죠. 시트 포스트 사이에 뭔가 이물질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크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스톱 라이딩이라고 그 공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스위스인가? 그 훈련하다가 그 선수가 대회에서 핸드밥 부러 먹어가지고 또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3월 17일까지 기다렸는데, 7월이나 돼야지만 그 제품을 개선한 거를 살수 있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앞에 EPS 모델과 다르게 이 탭에다가 뭐그 타이어도 좋은 거를 해주더라고요. 집 4호사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계속 못 사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재고가 있길래 그 2021년 에스웍스 타막 SL7 그린 티트 컬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배송비 4만 원 내면은 퀵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또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 기본적인 피팅에 따른 그선 정리가 돼야 돼서 피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 피팅이라도 안 그러면 그선 이런 게좀 꼬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문의를 남기니까 이제 미케닉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런 거면 그냥 와서 기본 피팅이라도 좀 해서 이제 값을 뭐 입력을 해놓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제품은 그 다음 날에 퀵으로 받아가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셔서 부랴부랴 회사에 이제 말을 하고 서울로 날아갔죠. 서울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잘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그 측정하는 거 피팅 기기에서 기본 피팅을 하고요. 저는 뭐 스티어러 커팅 없이 그냥 기본을 쓰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뭐 3시 정도에 배송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일찍 1시간 일찍 2시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건 앞번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걸좀 제품이 이상하면 어쩔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거는 처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걱정은 많았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기후였고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타고 있습니다. 뭐 할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뭐 물통 케이지도 없어가지고 당장 물통 케이지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라이딩을 가려고 보니까 이게 슈퍼 뭐 터보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는 그 튜브를 써야 되는데 그 튜브가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막 SL7이 앞에는 60mm짜리 밸브 그를 써야 되고요. 뒤에는 80mm짜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80mm짜리 밸브용 그 튜브가 재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샀는데 튜브가 없어가지고 펑크가 나면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 뒤에 그 가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부랴부랴.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카카오톡에 문의를 남겼었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제가 구매했고 직접 찍은 저의 새로운 자전거입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 자전거를 처음 한번 타보니까 지금 평페달로 해놨는데 그래도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 10월 16일 날 만들어져서 뭐온 모델이라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역시나 그린 틴트 컬러를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집 옆에 스페셜라이즈점에 전화를 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60mm짜리 밸브용 그 튜브라도 사려고 갔는데 이게 또 스페셜라이즈드 외장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셜라이즈드 제품은 없고 슈발베 것만 있어서 사지 못하고 돌아왔고요. 거기서 이제 아쉽지만 사진만 찍고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제가 처음 라이딩을 했던 영상이에요. 집 뒤에 되게 경사도 거의 12선 되는 오르막이 있어요. 뭐 익숙하신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블랙박스로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더 화면 프레임이 떨어져서 그런지 더 빠르게 보이는데, 이 정도로 빠르진 않았고요. 가민의 벌브였나요? VIRV인가? 그거를 쓰면은 영상에 그 핏이랑 GPX 파일인가?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힐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제 기본을 보니까 저렇게 왼쪽 아래에 왼발 오른발 이렇게 보이고 파워가 보이는 뷰가 너무 좋은데 저거를 템플릿 적용했을 때는 또 선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저 네모난 그 영역에는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만들어 본 영상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평페달을 달아가지고 조금만 타봐야지 하고 가다가 이제 집 뒤에 저기 언덕 어필까지 가보게 되었고요. 타막이 원래 어필용이었나요? 아니 지금 올라운드가 된것 같은데 지금 왼쪽 기어 그 이태 왼쪽 기어로 해서 기어를 어떻게 편하게 가는 쪽으로 갈 때는 스무스하게 잘 되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아우터로 빠질 때인가요 그게? 오른쪽 기어를 누를 때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더 타보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열심히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어필 올라갈 때 제가 도로로 가고 싶은데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뒤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여기 지금 보는 구간에 오른쪽으로 제가 약간 빠지거든요. 빠지면서 여기 보이길래 아, 저절로 빠져서 그냥 한 바퀴 더 이상 그만 올라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가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워가 떨어졌다가 다시 파워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보통 파워를 200 언저리로 타거든요. 그냥 편하게 탈 때는. 레이스나 이런 거할 때는 30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예, 지금 보시면 30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스프린트 할 때는 보통 700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가고요. 어떻게 운이 좋은 날은 900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리고 한 200m 정도는 스프린트를 할수 있고요. 집에 네오바이크로 GF테스트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250 정도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기어는 왼쪽을 다 눌렀어요. 다 눌러서 제일 쉽게 가는 정도로 지금 잡은 상태라서 저렇게 하니까 아무 힘들지 않고. 네, 지금 비디오를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비디오를 줄이지를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일단 제가 쓴 장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가민 1030 플러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더죠. 플래시 달려있는 레이더 제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뒤에 저렇게 차가 지나가면은 삐빅거리면서 하는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갈수 있고요. 제가 어필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운힐까지 가는데요. 다운힐 갈 때도 속도가 30을 넘지 않으려고 조절을 하고 있었고요. 네, 브레이티스크 브레이크는 처음 써봤는데 되게 안정감 있게 쓸수 있어 좋았고요. 근데 왼쪽은 살짝만 해도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손가락 3개 정도를 같이 눌러야지만 잡힐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가 한번 샵을 방문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서를 스램 쪽은 봤는데요. 뭐 페어 하자마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파츠가 4개더라고요. 엑서스라고 불리는 버튼이 있는 버튼이 부위가 왼쪽 레바, 오른쪽 레바, 그다음에 프론트 드레일러랑 그다음에 백 드레일러, 리어 드레일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펌웨어를 눌러줘야 되는 게좀 불편했고요. 배터리 안에 2개 꽂혀 있고, 그다음에 2개 캡이랑 그다음에 빈 여백을 메우기 위한 페이크 배터리랑 그다음에 드레일러 뭔가 설치할 때 위치 조정하기 위한 어떤 어댑터랑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단촐했습니다. 타마기 SS7 샀는데 뭐 유저 가이드 이 정도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프론트의 마운트 하단에 제가 지금 고스트 XL 블랙박스를 달고 위에는 가민을 달고 있는데요. 가민 라이트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AM 뭐 체인 캐처를 사볼까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그 사람 또 느려지니까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도 좀 사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물통 케이지를 제일 먼저 사야 될것 같아요. 물통 케이지는 플라이인가? 타이 플라이인가? 슈퍼카즈 거에 타이타늄 거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던데 그거 하나만 살까 싶어요. 지금은 나중에 뭐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에 있던 탑스 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언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고요. 네, 제가 지금 계속 기존처럼 인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인도로 좀안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구간부터는 다운힐 갈 때는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처음 제가 가다 보니까 인도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 책임 보험인가? 그게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카카오에 운동 보험 이런 거 들까 하는데 1년에 한 달에 1600원 꼴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고, 라파 RCC는 처음에는 가입할까 했는데 코로나고 해서 같이 뭐 라이딩 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쪽모자가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맞지 않을 거라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일반 배송으로 했을 때 15,000원 배송비 깎아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다운힐을 가고 있고요. 이제 영상이 금방 끝나게 될 거예요. 이 다운힐은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고요. 다운힐 하면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신나게 막 타고 가는데 이게 기존에는 제가 알루미늄이었나요? 쇠로 된걸 타다가 카본을 타니까 이게 정말 탄성이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면에 충격이 올라와도 좀 충격 흡수가 기본적으로는 잘 되고요. 그다음에 충격이 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제가 계속 페달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팅은 지금 제가 평페다 스피드 플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스피드 플레이에 피팅 기준을 맞춰놓고 평페다를 써서 그런지 되게 안 맞고요. 그래서 너무 안정 시트가 낮은 느낌? 그런 것도 한데 좀 고민이에요. 제가 썼던 빅숏이랑 크래쉬를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조금 더 타보다가 아니면 좀 피팅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